새해 복 많이 받으시죠. 아, 네, 해피 뉴 이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년 만에 왔네요. 진짜 1년 만이야? 네. 우리 작년에 보고 처음 오는구나. 12월 달에 이어서 1월 달에 새해 또 새로운 마음으로 저희가 왔습니다. 새해에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2의 APFA 컨텐츠.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오늘의 주제. 아, 그전에 우리 할 말 있다. 우리 지금 게시판을 봤는데 와, 이 상품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는 그런 또 이벤트 상품에 대한 후기가 그냥 속속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 평이 너무 좋아. 상품을 어떤 걸 보내드렸냐? 우리 집에 안 왔는데? 아, 넌 저 안 올렸으니까 그렇지. 참가를 하라고 이벤트에. 아, 저거 참가를 해야만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아. 골프스튜디오에서 이제 그 그래비티 발란스 슬리퍼 에 대한 내용도 팍팍 여기 나가고 있잖아 지금. 오. 후기 그리고 여러 가지 뭐 후드집업 이런 것들. 오, 이거 많이 주셨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 너무 또 평을 좋게 또 말씀을 해주셔갖고 저희가 또 이벤트를 준비한 저희가 정말 마음이 뿌듯한 연말연수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도 본인만의 개성있는 스쿼드 많이 올려주시고요, 저희랑 얘기할 수 있는 주제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선별해서 또 좋은 상품 많이 보내드릴 테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좋습니다. 아, 이번 스쿼드, 이번 달 스쿼드도 두 개를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 스쿼드, 특이해요. 프랑스 스쿼드인데 지단이 없는 프랑스 스쿼드. 과연 그러면 미드필더는 누가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궁금증이 또 생기는데 자, 이분이 일단 올려주신 스쿼드를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한시의 이야기님께서 지단 없는 스쿼드를 올려주셨는데 한번 스쿼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 이게 제목신가요? 그렇죠. 네, 433 포메이션으로 하셨고요. 프랑스 선수들끼리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지 조화는 잘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옛날 선수들이 있고 이래서 그래서 뭐 함께 손발을 맞출 수는 없는 스쿼드예요, 현실적으로. 네, 그리고 저는 아, 지금 딱 11명을 보니까 보자마자 그냥 바로 빼버리고 싶은 선수가 한 명 바로 눈에 들어오거든요. 왜? 그 이름값 때문에 아니면 그 위치, 아, 포지션 이런 것 때문에 애매해. 저는 이 축구가 팀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팀 스포츠인데 그 팀 스플릿을 저해하는 태도가 아주 안 좋은 선수들을 저는 싫어합니다. 아, 그렇지. 그냥 그런 선수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선수를 싫어해요. 아무튼 그런 선수가 한 명 있어서 당장 저는 빼버리고 싶은데 일단 선택을 하기로 하고. 일단 소개해 주시죠. 골키퍼가 네. 있고 왼쪽부터 엠마니엘 푸띠라 그래요. 엠마니엘 푸띠가 좀 이색적으로 왼쪽 수비로가 있고 라파엘 바란, 우파메카노, 그리고 무키엘레. 무키엘레가 1월 이적 시장에 팀을 옮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직은 잠잠하고요. 그 다음에 은골로 캉테, 로랑 블랑. 로랑 블랑이 또 저기 있는 것도 네, 몹시 이색적입니다. 근데 저 사진 자체가 약간 이 머리 스타일만 좀 바꾸면 약간 지단의 그 얼굴이 좀 나오네. 아, 지단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네, 사진을 잘못 딴 것 같아. 그러니까 블랑은 지단보다는 약간 이 하관이 약간 발달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아무튼 블랑이 저기 있고 그리고 티에니 앙리, 은바페, 그리고 덴벨레가 있는데 마케렐레도 말씀하셨나요? 마케렐레, 아, 마케렐레 제가 빼먹었나요? 네, 마케렐레가 있습니다. 제가 빼고 싶은 선수는 저는 한 선수를 빼면서 이 포메이션을 바꾸고 싶어요. 네, 저는 로랑 블랑을 일단 수비로 내리고 이거 어차피 이 게임이 아니라 실제 축구로 생각을 한다면 로랑 블랑을 내리고 이제 백3를 만듭니다. 네, 우파메카노, 라파엘 바란, 로랑 블랑 이제 백3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무키엘레 푸띠 이렇게 올립니다. 네, 올려서 3-4-3처럼 3-4-3. 네, 3-4-3처럼 그런데 한 선수를 뺄 거예요, 저는. 아, 누구? 네, 덴벨레를 뺄 겁니다. 오스만 덴벨레를 빼고 이제 그리즈만을 넣을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리즈만이 이제 공격에서 천병 역할. 미드필더와 이제 공격 사이의 가교 역할 이런 것도 하면서 앙리 은바페에게 패스해주고 그리즈만도 수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니까. 아, 저는 말이죠. 이 아, 우리 또 이 뿌띠. 뿌띠 하면 또 우리가 또 생각나는 게 이제 98년 그 프랑스 월드컵의 막 결승전 마지막 브라질과의 세 번째 골 3-0으로 이기면서 막 그렇게 금발 머리를 휘날리면서 정말 머리 스타일이 뿌띠였어. 그때는 지금은 이게 사진이 그러니까 약간 무슨 뭐 80년대 락스타처럼 이렇게 머리를
하고 있는데 엠바니 알프티가 전성기를 보냈을 때는 장발이었죠. 장발이었죠. 머리를 이렇게 포니테일로 해서 네. 많이 뛰었죠. 일단 저는 푸티를 블랑을 빼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로 좀 올려버리고 싶고 뭐 어차피 이제 공수를 다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아 블랑을 빼고 푸티를 이제 가운데로 그쵸? 예. 네. 그런 다음에 왼쪽을 리자라지 아 리자라지 아 또 리자라지가 또 이 바짝바짝 하면서 잘 달리거든 상당히 성실한 좋고. 풀백이었죠 성실하고 뭔가 흠이 없는 풀백이었어요 그쵸. 왼쪽 사이드를 지배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리자라지 그리고 또 아 많이 빼고 싶네 저 오른쪽도 빼고 싶어요 오른쪽이에요 무키할래 뭐 잘못했나요? 아 잘못한 건 없는데 나는 그 티람 아 릴리앙 티람을 이렇게 저는 가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얀 풀백을 다 바꾸시겠다 아 골키퍼도 바르테즈 좋은데 또 아 또 아쉽네 두 명만 뺄게 욕심 부리지 않고 네. 자 다음 스쿼드 프리미어리그 올스타 아 피엘 올스타 네 준수한 준수님 어우 준수한 준수 아 두 자리가 지금 비었어요 골키퍼 그리고 센터백이 비었는데 이 두 자리를 좀 채워달라고 저희에게 야 저희한테 아 그러네요 27,516코인이 남았거든요 자 이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센터백 한 명과 골키퍼 한 명의 좀 후보군을 좀 정해봤어요 아 제가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힌 선수로다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게임으로도 그렇지만 실제 축구도 그렇고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고려해서 선택을 하더라도 한 선수를 꼽을 거예요 누굽니까? 다비드 데헤아 아 그렇지 야 저기 가격 봐 그러니까 이건 완전 이건 해자야 나는 그냥 아 죽어 저렇게 야, 해야지 무조건 저거지 5,800이면은 이거는 진짜 끝나 그런 다음에 이제 센터백에 올인을 하겠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 가격이면은 데헤아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이거는 뭐 보고 선택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 다음에 이제 센터백 후보군은 좀 많아요 지금. 센터백은 보시면 여기서 한 명을 뽑는다 그러면 돈이 남으면 다른 포지션도 좀 손대도 되는 거 아닌가? 아무튼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수비수는 말이죠 우리가 골키퍼에서 돈을 많이 아꼈잖아 많이 아꼈지 엄청 아꼈어요 27,000에서 우리가 아직도 2만이 넘는 코인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수비수는 제일 좋은 선수를 데려와야지 최고 좋은 선수로 우리가 또 이게 리디거랑 파트너십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아 파트너십을 생각한다면 티아고 실바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 티아고 실바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데 아이 괜찮은데 근데 돈이 너무 남는다 그러면은 중앙 미드필더나 왼쪽 풀백을 하나 더 바꿀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제 중앙 미드필더가 좀 약해 에테브가 약해 아니면은 아 첼시로 가 그러면 아니면은 레길론이 좀 약해 그럼 약간 이 도우 포지션까지도 건드릴 수 있는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진짜 축구라면은 저는 후벤디아스를 선택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후벤디아스가 거친 성격도 아니고 약간 얌전한 그런 수비를 해서 리디거랑 또 상호 보완도 되고 이런 점에서는 리디거가 이제 백포에서 왼쪽 중앙 수비 후벤디아 선수가 오른쪽 중앙 수비를 서면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하나 더 추천드리고 싶은 건 티아고 실바랑 리디거가 같은 팀이니까 팀에서 조화가 훨씬 더 늘어날 거야. 거기다가 이제 오른쪽에 리스 제임스까지 있잖아. 게임에서는 그러면은 이거 업이 확 되지. 그렇게 해서 아끼신 코인을 가지고 다른 포지션까지도 업그레이드를 좀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나 뭐 이 우리의 제안을 듣고 뭐 이게 뭐 실수한 거라고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또 해보고 안 좋다 싶으면 또 바꾸시면 되지. 그게 또 이 또 FIFA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바꾸면 되고 근데 또 레글론이라든가 에테보 같은 선수들의 능력치가 뭐 그렇게 떨어지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또 실제랑은 괴리가 차이가 있으니까 한번 또 즐겨보시고 또 한동안 해보다가 싹 한번 또 바꿔서 해보시고 뭐 이렇게 해야 더 많이 즐기실 수 있죠 우리가 또 이거 샀으니까 뽕을 빼야 되잖아요 네, 많이 하셔야 됩니다 유튜브 다 됐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번 달 1월 달 스쿼드 컨텐츠에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다음 달 2월 달 또 풍성한 컨텐츠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